22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 꿈나무 키움 장학재단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강북군의 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기념식으로 치러진 행사에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장학재단 관계자, 구민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이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재능을 접는 꿈을 버려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북구가 마련한 꿈나무 키움 재단은 재능을 갖추고도 경제적인 형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발굴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허가 요건인 5억 원을 위해 630여 명의 구민들이 모금에 참석해 5억 7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십시일반 내서 장학재단이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나가면 꿈나무 키움 장학재단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강북구는 7월 이후 문화, 체육,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질심사위원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